관상은 되게 좋은데, 잔의 관상에서 돈을 한 번에 몰빵하는 일은 없어야 돼, 항상. 네. 그러면 차차차차 말년으로 갈수록 내가 재물로 힘들어야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앞에 계신 분은 분명히 무언가 사업성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을 거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뭐 젊은 분이니까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들도 있죠. 기존에는 내가 아마 일을 쉬었다면 애가 어리셔야 되는 상황이지, 본인이 그렇게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고 조신이 있을 분은 못 돼요. 바깥에서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그런 기운이 발동이 돼서 어떠한 더 이상은 내가 놀고 있기가 힘든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 중에 뭐 하고 계시지? 네, 뭐 해? 저 이제 옷가게 운영하고 옷가게? 있어요. 네. 우선은 옷가게라는 거는 본인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 옷가게가 브랜드 샵이라거나 아니면 단가가 좀센 제품을 파는 곳이라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 보색 가게라든가 아니면 저가 상품을 판다. 그리고 좀 소비층이 그 약간 소득이 이렇게 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본인은 재미가 없어요. 본인은 재미가 없고, 특히나 지금 벌써 하셨다는 얘기인데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시작했으면 지금 있는 자리는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변화 온기가 이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그 자리는 본인이 나한테 아마 묻고 싶을 거야. 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고 싶지. 하지 마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보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손해가 나한테 크게 큰 빚을 가져다 주거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빨리 돈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손해를 봐봐야 얼마 안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딱 내가 눈 감고 좋은 경험했어 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단가가 있는 제품을 하시든지 아니라면 큰돈이 오가는 일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의 영업사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옷가게를 할것 같으면 뭐 골프웨어든지 고가 브랜드를 한다든가 아니라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 중에 있어? 네, 부동산 이제 다시 재오픈. 부동산 재오픈? 원래 부동산 자격증이 있다고? 너 공부 못해 보이는데?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이제 부동산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될지 제 거를 이제 옷가게 근데 접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많은 부동산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을 할것 같으면 전월세 위주가 아닌 상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가 분양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전월세보다도 오히려 상가 쪽으로. 상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특징이 있잖아. 매달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한방한방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남편분이 자격증은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쉬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동산을 차리기에는 안될것 같아요. 내가 세 번, 네번 공부해도 본인은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차립니다라고 할것 같으면 넌 자격증이 없어서 안 돼. 이 소리를 하겠지만 남편이 자격증이 있는 상태라면 남편과 더불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운기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쯤 시작해야 되는지. 남편 나이가 몇 살이에요? 46이요. 현재 나이 46이에요. 말띠네. 생일 정도 되는 건 괜찮아요. 몇월 며칠이에요? 음력. 음력 4월 17일이요. 그리고 본인은요? 저는 83년생. 음력으로. 5월 23일이요.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개생이다 보니까 이제 발동이 나는 거예요.
개생이다 보니까 개미년을 만나서 지지의 합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 개라는 게 나한테는 학운이고 또 금전이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 전자대리점에 영업사원 같은 제품을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처럼 내가 조금 그 분야를 공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나한테는 문서의 운도 들어오는 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배워서 직업적인 역동, 역마가 시작되는 해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본인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41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한테 소생하는 운, 시작하는 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약간의 살랑살랑 봄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년 가을 또 후년 이때부터는 네. 내가 사람과의 그러한 특히나 내년은 네. 내가 원진이라는 해가 닿았기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 또 주변인과의 다툼 무슨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유발이 지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남편이랑 할 때에는 그거는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한 발 항상 져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한 발 한 발 져주셔야 되고 내년만 지날 것 같으면 네. 또 괜찮은 해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특히나 우리 남편자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이 사람이 무언가 발복이 돼서 새로운 시작 또는 뭐 합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그만뒀어요. 갑자기.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작년 온기부터 들어와서 원래는 작년부터 무언가 이렇게 사부작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되거든. 네. 갈등. 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 네. 작년에 나한테 이동운이 들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작년부터 올 정초 안에는 네. 내가 하루하루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네. 이런 거지. 어쨌든 올 3월 이전에는 무언가 변화운이 들어있어요. 네. 변화운이 들어있고 이 사람은 문서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오생이 4월이면 네. 이 사람은 말재주도 기술이고 손재주도 기술이야. 네. 무언가 기술을 부려서 내가 사람들 화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장사가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 뭐를 다룰 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네. 자동차를 다룰 줄 알아서 자동차에 관계된 뭔가를 부품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부동산적인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사주의 역마도 있고 화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운데 두 분이 무언가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할 것 같으면 음력으로 6월 이후 됩니다. 그러니까 7, 8월 이후에 네. 시도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단 부동산 경기만 감안을 해라. 그리고 특히 기준 너한테는 내년 운기가 내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알고 맞대응하지 말고 한 발씩 뒤로 져주거라. 내년 한 해는 네. 주변 사람과 맞대응이 있다면 그렇다면 금전적인 손해는 크게 없다. 크게 없다. 괜찮다. 지금 무오생이면은 두 분 다 운기는 네. 이제 그동안에 까먹었던 거, 네. 이제 내가 주춤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손해를 만회하는 시기가 왔어요. 경기만 받침이 된다면은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시기가 왔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부동산 침체가 지금 같이 네. 시국적으로 다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지만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두 분이서 하시는 계획이 부동산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